저희 여로곤 산사랑 산악회에서는 1월 11일 둘째 주 토요일 파라다이스 파크를 찾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산행을 한 후에 다시 내려와서 시산제를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예, 예. 아. 1월 들어 첫 산행, 예준가 너무 예쁘다. 저희들의 곰입니다. 곰. 완전히 곰. 아, 두 분 안 오신가? 아, 지금. 아, 차에서. 예,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나무가. 예,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계곡에 물이 내려오는 모습이 참, 박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산제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시산제를 계획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을 저기 기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산제 계획해가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와서 축하해 주네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짱입니다. 짱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아, 우리 정남씨. 예, 감사합니다. 날씨도 협조해 주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스타일이 기가 막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해 봅시다. 예, 네, 오늘 바람도 안 보이고, 네. 눈이 와서 아주 기분도 좋고, 네. 우리 회원님들 오늘 즐겁게 하루. 예. 예, 경사가 났습니다. 예. 경사 났네. 우리 비비안 씨. 네, 2020년 올 한 해에도 우리 산사랑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기원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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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이하 동문이면서 예, 예. 이곳을 선택을 참 탁월한 선택으로 잘 하셨습니다. 예. 비 안 오고 눈발도 예. 별로 안 날리고.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우리 회장님 이거 예. 고심 끝에 정하셨을 텐데. 예. 네. 오늘 어제 진짜 잠 못 자고 네. 여기 할까 저기 할까 방망세다 결국 선택했는데 네. 와보니 나름대로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세람을 잘했어요. 고생해가지고 네. 우다닥 세람 잘하고 이제 산을 잠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하루 1년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그렇죠. 예. 안전산행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안전산행 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우리 뭐 무엇보다 신안전은 네. 우리가 안산 빈산을 위해서 네. 경성을 드리는 하나의 네. 계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날 잘 택하셨네요. 네. 네. 나무 뿌리 뽑혀진 나무 뿌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내가 보니까. 공작새가 쫙 네. 펼쳐져 있네 뒤에. 아, 여러분들 공작입니다. 네, 공작 예. 어디 남자 공작. 원래 이거 남자야. 맞아. 맞아 맞아. 공작이 머리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머리 다섯 달렸네 공작. 아. 아니야 여기에 네. 야, 우리 좀 더 뚜바에 타는 것 같다. 이거 자. 야, 아, 좋다. 예. 아, 시원히 좋네. 앞으로 예, 예. 다 나오나 모르겠네요. 다 나올 겁니다. 아. 아, 너무. 자, 하늘을 쳐다보고 혀로 눈을 받아봅시다. 아, 그거 회장님 돌리셔야 되는데. 걔 돌려야 되는데. 예. 하늘에 눈 잡아야지. 너무 멋있다. 근데 돌려야지 우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지. 보여. 아. 보인다 안 너무 보여. 좋다. 보인다 나만 들리는 게. 아, 글쎄. 와. 와. 떡가루 같아. 떡가루. 백설기가 소복히 쌓여 있는 떡시루 같으네요. 빙수.
저희들이 부츠를 신었는데 부츠가 보통 앵클본, 그러니까 복성시라고 합니까? 거기를 넘는데 부츠를 훨씬 넘기는 눈높이 쌓여 있습니다. 와, 하늘 좀 봐봐. 눈이. 어머, 세상에 하늘 좀 봐. 나도 눈이 되고. 자, 눈 속에 폭 파묻혀서 느껴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진짜 좋다. 예. 엉덩이가 작아. 이 눈이 너무 예뻐. 솔직히 이렇게 예쁠 수 어렸을 때 눈 봤지만 우리 이렇게 재밌게 못 놀잖아요. 예. 이 눈이 진짜 우리들이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철이 좀 들고 인생을 너무 헛되이 살았지 않나 젊은 시절. 그래 젊은 시절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제 생각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상도동 터널 근처에 살았다면서 거기서 많이 놀았을 거야, 눈. 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맞아, 세월 가는 나도 지금 내가 딱 저기 왔으면 좋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60으로 가니까. 알았어. 나한테 사.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75 넘으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팍 떨어진대. 그래서 여자들도 똑같이 산다 있는데 좀 지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75살 에너지 떨어진 것을 10년 더 연장시켜 가지고 85세까지는 겉으니 산을 다니자. 아,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최고. 예. 우리 비비안 씨는 어쩌? 비비안 씨로 5살 더 붙여줄게. 더 붙여줘? 내려줘. 몇 살까지 다 준다 그럼? 그럼 90살까지. 어, 좋아, 좋아. 아이고. 개 탔어? 개 탔어? 개 탔어? 근데 이거 깐다고도 좋네. 괜찮아요? 좋아요. 아직도 시원하니까. 예, 예. 완전히 차갑죠. 근데 좋죠.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네. 높이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기서 약식으로 간단히 여기 산악인 선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네.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산악인 선서. 산악인 선서. 산악인은.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의. 다만 자유와 평화의. 참 세계를 향한.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네, 노산 이은상 씨가 이렇게 지었고 네. 백자로 했답니다. 딱 백자. 백자.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만나뵐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악인 선서를 하고 나니까 산악인 된 기분이 듭니까? 네. 원래 들었지만 처음에 산악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산악인이었는데 예, 좀 더 네. 새로운 각오로 다시 네. 하자 이런 네. 뜻입니다. 백구도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백구. 야, 이제 내려갑시다. 네. 내려갑시다. 아이고, 하이. 오, 하이. 와. Sorry.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cool up there?
Yeah. You like this? Like this? Yeah.이제 눈꽃이 시작이 돼. 네. 예. 창가에 네. 그 눈 저기 뭐야 성에 낀 건가 이렇게 보러 갖고. 스파클링 이 반잔만 따르세요. 마운트 후드 산신령님은 여기로 오십시오. 마운트 산신령님은 인간세계로 오십시오. 산신령님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자, 산신이 왔습니다. 모두 정중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번 또 따르죠. 한자. 빠꾸. 이걸로 지금 세 번 올렸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접어 얹으세요. 오케이. 얹으세요. 저기 절 하신 분들 따라서 두비 하십시오. 네.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라가게.
자루를 뒤로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여기다 아까 뿌렸으니까 제가 충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산제 충문. 유세차 단기 4353년 경자년 정월 열하룻날 미국 오레곤에 살고 있는 산사랑 산악회 회장 허관택 그리고 회원 일동원 산수 좋은 마운트 후드 산기슭에서 조촐하게 제단을 만들어 격렬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삼가 고하나이다. 오레곤의 아이칸 마운트 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신성한 이곳 1년 내내 눈이 쌓인 하얀 양산 산사랑 산악회의 회원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의 산 마운트 후드 여기서 저희들은 심신을 단련하여 마음의 여유를 얻었고 자연과 함께 하나 되고자 늘 배우는 삶을 택했나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천지신명께 다시 한번 고하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사랑 산악회 회원 일동은 마운트 후드 산신령님의 보살핌 아래 산에서 행복하고 무탈하게 한 해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산을 다니며 마운트 후드의 높은 기상과 정기를 받아 기쁨과 용기를 얻어 행복했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도 다졌습니다. 또한 산행 후 힐링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좋은 에너지로 열심히 일하며 저마다 행복한 삶을 누렸나이다. 이에 산사랑 산악회 회원 일동은 산신령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산사랑 산악회 회원은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변함없이 매주마다 산을 찾고 싶습니다. 천지 신명이시여 올해도 우리 회원들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세상 시름에 지친 저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 산사랑 산악회 회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산에 나오게 하옵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회원 간의 단결과 화합은 물론 산행 때 늘 웃음이 넘쳐나게 이끌어주시고 또한 회원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도록 저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산사랑 산악회 회원들이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도 건강, 사랑, 행복,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울러 저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여기에 산사랑 산악회 회원 모두가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산신제를 올리오니 부디 이곳으로 강림하시어 훈명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당기 4353년 경자년 정월 열하룻날 사시 산사랑 산악회 회원 일동 상향.
일단 산책을 하고. 인사할 수 없죠. 다음은 은복. 은복 여기 이제 하나씩 전부 송문이 하나씩 전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수리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 먹읍시다. 한쪽 알씩. 여기 한 조각씩 그 떡도 좀 주세요. 은복이니까. 예. 한 잔씩만 먼저 해야 돼. 한 잔 드셔요. 먼저 하세요. 아니 여기 한 잔 하고 들어가. 아니 누나 거 먼저. 여기서. 저기 여기다 퍼. 한 잔씩 하세요. 언니 한 잔 하죠. 저기 우리 다들 오셔요. 선생님. 한 잔 받으셔요. 지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럼. 됐어요, 됐어요. 이거는. 됐어. 자 우리 한 잔 드시니까. 아 맛있어. 끝내줘. 아 끝내준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어. 안주도 좀 안주도 좀 드리자. 지금 안주를 잘못 먹으면 쟤 그냥 요거 하나씩 응복하고 가요. 따뜻하게 데워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데워가지고. 예예. 막걸리 맛 좋네. 너무 맛있어. 막걸리가 진짜 맛있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추운데 전부 고생하셨어요.
막걸리가 초콜릿. 어, 그거 해도 돼. 괜찮아. 초콜릿 맛이야. 초콜릿 맛이야. 초콜릿 시원한 거 있냐? 아, 어쩐지. 어, 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이제 그럼 옮깁시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뭘 도와드릴까? 이거 뚜껑 있어, 뚜껑.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태우는 수사 담았습니다. 소지, 소지. 아까 종이가 있어, 종이. 이제 이거 다 옮겨야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에 안 붙었어, 뒤에. 됐어? 열심히. 어? 그 뒤에서. 저 위로 가세요, 뒤로. 다 뒤로. 어, 눈 있는 쪽으로. 눈 있는 대로. 이게 다 날려 음식으로 들어가니까 뒤로 가세요. 뒤에서 타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태워야지. 위에서 위로 털어야, 털어. 던져야지. 그렇지. 됐어. 가자, 옮깁시다. 아이고. 아니, 접시에다가 이렇게 걸어놔. 좋다, 시원하니. 안 하셔? 아니, 그건 내가 한 거리지. 또 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 아, 차를 저기다 놓고, 걸으세요. 거기가 잘 안 보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뚱뚱해야지.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가시지. 어, 조금만 내려. 그렇지. 반찬들 가져가세요. 뭐 새우 있습니다. 새우 거는 거 먹었지? 새우? 응. 반찬 가져가. 거기 있을 거야, 여기 없는데? 자, 건배합시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아늑하네. 어, 너무 좋다. 야미. 집에 가서 늘 드시는 대로. 네. 그래야. 이거 완전히 초콜릿이요? 오, 진짜 맛있다, 술. 불을 좀 줄여야 되나? 응, 줄여. 천천히, 언니말로 따라 천천히. 어, 이거 버튼을 올렸어. 시간도 많고, 음식도 많고. 이 막걸리 한 잔을 위하여, 어, 소적새들은 어저께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맞아.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저 시산대도 잘 치렀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맞아. 어, 무사하리라 믿고, 네. 열심히 산에 다닙시다. 네. 네. 아유. 네. 어, 이따가. 이제 들어 먹어야지. 우리 술은 이제 황 박사한테 이제 오다할 거야. 우리 황 박사님한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 골라 오셨어. 아, 이거 한, 이거 사야 되구나. 검은 콩. 오케이. 근데 초콜릿보다 콩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초콜릿 있더니? 없어서 너 콩이었어. 그게 콩이야. 얘도? 아니, 얘도 약간 뒷맛이 초콜릿 맛이 나. 어, 그래? 초콜릿 맛이 약간 헤이즐넛 낫더라고. 오늘 이거 드신 분들은 내가 집에 일어나면 머리가 까맣 거야, 아마. 아유, 맞아, 맞아. 아, 딱이네, 딱. 검정콩. 영등량이에요? 세상 이쁘게 났다. 정성해. 수고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적극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가서 살도 찌고, 오케이. 튼튼하고, 김치 한 박스 하면 일주일을 알아놓았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대단하시죠. 네. 아까 진짜 나는 한 사람 와서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여기 간장만 하나 있으면, 응?
선생님, 단갈로? 아니, 그래. 좀 많이 먹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있는 거 아니요? 네, 창문을 열어. 맞아, 창문 열어야 되겠네. 물이, 불이 가는 거 아니지? 너무 맛있겠어. 눈도 안 온다. 너무 좋아. 눈도 안 온다.